그 연료를 계산했을 때 네. 정확한 측정치는 아니지만 네. 한 8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에.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드디어 미국 차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갖고 나왔는데 패밀리카 같은 걸 좀 알아보고 했었잖아요. X7이라든지 X5도 탔었고 그리고 GLE 같은 것도 타고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한 구독자분께서 링컨 에비에이터도 가족차로 최고다, 한번 타봐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한번 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차를 딱 보자마자 독일의 차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강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블랙 라벨 이렇게 불리는데 9,300만 원대예요. 근데 이 차는 무려 가솔린에 마력대가 400마력, 토크도 50토크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은 일반유를 넣어도 돼요. 야, 이런 거 좋네. 지금 이 미국 차가 독일 차들에 비해서 얼마나 좀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패밀리카로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비에이터란 뜻이 이렇게 뭐 이제 하늘, 뭐 공군, 뭐 이렇게 막 그런 비행 뭐 이런 뜻이거든. 저는 막상 이거 보니까 조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는 요 이제 그릴을 보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마크가 이제는 많이들 좀 알 거야. 예전에는 전혀 몰랐다면 링컨이란 마크, 링컨. 누가 몰라? 자, 알았다고 이거. 당연하지. 교회라면 이거 보고. 어? 교회라면 교회. 내가 어째? 십자가 보고. 자, 여기가 주차선이 좀 넓은 곳도 있는데 차 폭이 2m가 넘어요. 차 길이도 5m가 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형 SUV다 하면 요 정도 크기는 돼줘야 되지 않나. 주말용 패밀리카로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로 출퇴근을 매일매일 하려면은 좁은 강남 도로를 돌아다닐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요런데 캐릭터 라인 보이죠? 이렇게 쑥 이렇게 요 라인들이 저 뒤까지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차가 엄청 길어 보여요. 이 차가 막상 X7보다 짧거든요? 근데 X7보다 이 길어 보이는 이 느낌, GV80도 많이 했었잖아. 우리 국산차로는 GV80하고 비교가 되는 차야. 그럼 솔직히 좀 안 되지. 그러니까 GV80을 옵션을 많이 넣어서 비싸게 사면은 경쟁이 되는데 요즘 또 GV80을 옵션 조금 넣어서 싸게 사는 추세거든요. 7,000만 원대. 그렇다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쟁이 안 되지 않나. 요게 22인치 휠인데 요 휠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옛날에 레인지로버의 바람개비 휠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 휠도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 휠도 22인치의 그런 바람개비 휠 같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리저브랑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이렇게 휠 모양만 좀 달라요. 진짜 큽니다 여러분. 요즘 대형 SUV는 기본적으로 다 22인치는 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너무 큽니다. 근데 멋있어요. 사람들이 미국 차면 다 에스컬레이드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차면 뭐 힙합? 막 이거 타면서 금목걸이 이렇게 두르고 막 이런 거랑 크롬 같은 게 많이 떠올라. 이런 걸 다 크롬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크롬이 도배대가 되어 있는데, 특히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블랙 레이블만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고 리저브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왜 얘만 이렇게 은색으로 했을까? 그건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요 에비에이터라는 요게 이제 상징적인 거거든요. 요쪽 글씨가 옆에 달려있는 글씨가 입체적이고 글씨체도 괜찮아서 이거를 딱 보면은 어벤져스 글씨체랑 똑같아요. 여기 딱 여기까지 보면 뭔가 어벤져스 써있는 거 같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원래 3열은 되게 공간이 좁잖아. 근데 이거 엄청 크다. 그치? 2열한테 뒤지지 않지. 그렇다면 이게 엄청 넓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3열 이따 앉아볼 건데 개방감을 엄청 줄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3열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독방이잖아, 독방. 근데 이 녀석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야, 크게 유리창 하나가 있는 것 같아. 뒤에까지 다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카니발이 생각나나? 용먹겠지? 그리고 오랜만에 또 큰 차를 탔더니요, 이 개방감하고 차 크기가 느껴져요. 엄청 대가 높은 데 있구나. 가솔린을 좋은 이유가 정말 조용해요. 이게 또 3000cc 가솔린. 그리고 아까 차주분이 처음에 차가 잘 안 나간다 그랬는데 저는 잘 나간 제네시스만 타다 이거 타서 그런가? 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역시 차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HUD 화면이요, 아예 앞에 그냥 유리창을 다 덮어버릴 만큼 큽니다.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차는 이제 10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8단만 넘어가도 이제부터 이제 고급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10단이면 최고급의 영역이에요. 일단 뒷모습 같은 경우는요, 앞모습의 웅장함에 비해서는 되게 작아요. 요 사각형 크기가. 요 왜 이렇게 뒤에는 아기자기할까?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한 줄 테일 램프. 뒷모습은 이쁜지 모르겠다. SUV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게 와이퍼 안 달린 거. 일단 디자인이 심플해지잖아. 모던하고. 요것도 와이퍼들이 이런 데 이렇게 다 숨어 있는 거거든. 요게 안 달려있고. 요게 달려있으면 디자인이 좀 뭔가, 뭔가 조잡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쌍쌍마우라. 요거는 솔직히 고성능 차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우디에서도 S가 붙은 모델에 이렇게 들어가고, 벤츠에서도 이제 AMG 모델들. 또 53 AMG급에는 이런 쌍마우라가 들어가는데 요 차도 무슨 고성능의 차인가? 이렇게 패밀리카에 이런 쌍마우라를 넣었을까 했다가 마력을 생각해보니까 고성능이 맞구나. 몇인데? 400마력이 넘는다니까? 고성능 차에다가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 모두 에코 아닙니까? 트렁크 버튼 여기 있네. 이렇게 자, 트렁크를 열면은 요 차의 장점은 뭐냐면은 3열을 세워놔도 트렁크가 꽤 있는 편이에요. 차박 가능, 쌉 가능.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짐이 있는데 헬멧이 들어있어? 오토바이 헬멧 아니야? 아니, 이거 보드 탈 때 쓰는 거 아니야?
인공호흡기가 들어있는데? 어? 끼? 어디? 여기. 어머, 뭐지? 아, 에비에이터 뜻이, 그러니까 뭐 비행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차주분이 원래 공군 비행기 조종사였대. 그래서 이 차를 샀나? 한번 써볼까? 여기 머리 크잖아.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 그치, 머리가 좀 안 맞지? 어. 아니, 내가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잖아. 고스트 같지 않아, 고스트? 이상해. 이상해? 어디 아픈 사람. 순정은 아니고 이제 싸제로 붙인 건데요. 여기 이제 긁히지 말라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짐 넣고 뺄 때 이런 데 안 긁히면 좋으니까 차를 되게 사랑하시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버튼으로 요거를 이제 젖고 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한쪽씩 앞에 공간이 없으면 다시 튀어나오네. 이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접으시면은 이제 요 정도만 접어도 트렁크 엄청 넓네. 진짜 애들이 많이 좋아하겠네. 그리고 다시 누르면은 세우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편리하다. 그리고 요런 데까지도 스피커가 다 달려있네. 3열을 위해서. 이쪽 창문을 보면은 3열에 앉아서도 개방감이 되게 좋겠지. 요즘엔 집에 가는데 집 키로 문 안 열잖아. 얘를 잠그고 싶어. 내 키 안에 있어. 귀찮아. 키 갖고 오기도. 주차장이 딱 내려왔는데 키 안 가졌을 때. 애기랑 막 짐 가지고 내려왔는데 키가 없어. 애 키우는 여러분 개빡칩니다. 그럴 때는 자 이제 잠그는 거 먼저 보여줄게. 잠그는 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두 개? 여기 아니야. 됐다. 이렇게 하면 잠겨요. 자, 나 키가 없어.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네요. 그리고 여기서 띡. 엄마 밥 줘! 딱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바로 집에 들어가면서. 요 기능 괜찮네. 독일 3사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키가 없어도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비밀번호 키만 누르면. 그리고 요 발판은 싸제로 거의 9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문 디자인도 이런 데가 가죽 느낌에 너무 유럽차 느낌 딱 나지 않아 이제? 그지? 전혀 미국 차의 투박함이 느껴지지 않지. 아까도 봤지만 스피커가 진짜 많이 달려있어요. 이런 데 시트 조절이 30웨이까지 됩니다. 이쪽에서 30까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반대쪽에서 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이고 위아래로 어때요? 뒤에서 기가 싹싹 움직여주고 뭐 등받이 여기도 움직여. 여기 되게 미세하게 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의자 올라가고 내려가.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왼쪽 다리는 우리가 안 쓰잖아. 오른쪽 다리는 운전하기 편하게 내려주는구나. 쉬고 있는 거 왼쪽 다리는. 어머. 오른쪽 다리는 자주 쓰니까 저렇게 내리고. 어머 웬일이야. 굳이 이런 기능까지? 어머. 디지털로 된 도어라서 안에 이거 없어요. 요거 누르면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로 차가 막 얼었거나 막 배터리가 없다 그럴 땐 여기 이제 비상문 요걸로도 열 수가 있어요.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대박. 오. 천국이야. 와 되게 멋있다. 아니 그리고 뭐가 좋냐면은 차에 시동 걸 때 막 띵띵띵 이게 아니고 땅따랑땅 땅따랑땅 뭔가 그러니까 탈 때부터 좀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 근데 XC90하고 비교하면 또? XC90? 그게 뭐야? 어? 그거 잊어버렸어. 자 이제 실내 디자인 한번 볼까요? 요쪽이 요즘 트렌드랑은 좀 맞지가 않아. 그지? 왜냐면 요즘 좀 와이드형이잖아. 정사각형을 내는 게 아직은 우린 미국이다. 너희와는 다르다. 그리고 요런데 제가 좋아하는 수납 공간. 그리고 요쪽도 있고요. 요쪽 수납 공간 진짜 넓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차 출발해야 돼.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어떻게 가? 아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알았네. 요쪽에 있어. 요걸로 눌러가면서 하는 거야. 누른 거? 우와. 비상 깜빡인 줄 알고 누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막 가다가 비상 깜빡이 이렇게. 비상 깜빡이 여기 되게 조금. 진짜 되게 귀엽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어 변속기는 요쪽에 있는데, 이거 좀 신기하네. 겪어보지 못한 거라 항상 저희는 신기해요. 요 위쪽 이런 이제 라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유행하는 여백이미. 뭔가 없는 듯한 이런 느낌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핸들도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작아. 미국 차는 되게 이만한 트럭 핸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투박한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그치. 되게 세련된 느낌이지. 그리고 요쪽에도 공간이 하나 있고요, 밑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수납 공간의 향연. 너무 좋습니다. 이 수납 공간 많은 거. 난 또 이 음악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자. 사운드. 너무 좋다. 퉁! 퉁! 오 마이 갓! 나 집에 갈 때 이 차 타고 가고 싶어. 저분이랑 같이 가. 저 이제 2열을 앉아봤는데 조금 단점이 있네. 어떤가? 이 시트가 너무 짧다. 오히려 운전석이 더 편해요, 이 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도시락을 만났습니다. 2열을 위해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이런 게 다 있고 이렇게. 그치? 이쪽도 되게 깊어. 이거 위에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2열에서 편하게. 커플더도 여기 있고 얘는 5존 정도 되는 통풍구가 있어가지고요. 1열 2개, 2열 2개를 다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운전까지 대박이면은 이거 난리 나겠는데? 자꾸 이렇게 칭찬만 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깔 게 없어요. 이렇게
좀 경박하긴 하네. 이제 3열 앉아볼게요. 제 키에도 앉을 수는 있다. 최소 1시간 거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생각보다 공간이 좀 있어요 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뒤 창이 넓어가지고 개방감이 좋아. 앞에 썬루프까지 다 보이고. 자, 이게 이제 3열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전경인데 이 공간감하고 와 위에 썬루프 개방감까지 이게 패밀리카로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아우 내리는 건 빡시네. 와 잠깐만 어떻게 내리지? 오버하지 말고. 아니 진짜로 저같이 큰 등치는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승하기 전에 피곤하니까 마사지를 받으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마사지 느낌 어때? 좀 그래도 꿀렁꿀렁 되지만 안 시원하진 않지? 뭔가 그냥 간지럽혀주는 느낌. 저희 채널은 또 차주님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요 차에 경쟁차들이 많잖아요 되게. 근데 이 차를 산 이유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패밀리카를 사려고 했었고요. 브랜드 밸류 다 떼고 차로만 비교했을 때 재원이나 옵션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이 차가 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게 공인 연비는 한 8km 정도가 딱 나오던데. 네, 8.1km예요. 만약 실제 주행 맨날 하실 때 한 어느 정도 또 나오나요? 지금 계기판에 찍힌 게 제가 3,000km 달리면서 찍힌 평균 연비거든요. 아, 8.4km 있네요? 네네. 고속도로 한 30% 달리고요. 네. 나머지 한 70%는 이제 이런 국도 위주로 다녔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는 한 14, 15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요? 그때는 이제 10단 변속기가 조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이 차를 딱 탔을 때? 가성비가 워낙 좋고요. 에어서스가 있어서 크루즈할 때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일반유 세팅이라는 점도 되게 괜찮고요. 이제 좀 3개월 정도 타봤으면 현실적인 단점들 좀 있잖아요. 진짜 이거 별로다. 단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커뮤니티 가보면은 꽤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전선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제 앞에 본네트 열어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스펀지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또 되게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거거든요.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 편리함과 패밀리 SUV로서는 최상점을 주고 싶고요. 저는 지금 시승을 좀 짧게밖에 못 해보잖아요. 이거 오래 했을 때 이거 허리 아파요? 1열 시트는 편해요. 1열이 편해요? 네, 1열은 많이. 와, 거의 앞좌석에 모든 걸 다 줬네, DNA를. 네. 그쵸? 2열부터 3열은 일단 만들었으니까 타긴 타라. 애들이 타면 좋겠네요, 딱. 그렇죠. 핸들이 많이 가볍기 때문에 여성들도 운전하기엔 좋을 것 같은데 차폭이 2m가 넘어서 다시 힘들다. 주차 한번 해도 내릴 때 낑낑 대야 되고 그 정도 느낌이고요. 또 시야가 좋기 때문에 피곤은 덜할 것 같고 더 중요한 점은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요. 허리가 편해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 연료 효율적인 주행, 일반, 주행 식후 균형 잡힘, 미끄러움, 깊은 도로 조건. 와, 이 조건이 되게 많네. 떨림이 스포츠 모드예요? 네. 스포츠 모드를 떨림으로 해놨네? 되게 신기하다. 자, 이제 떨림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400마력을 한번 제대로 느껴봅시다. 떨림이 여러분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밟아볼게요. 자, 됐어요. 다 밟았어요. 오늘 차가 너무 많아. 아, 근데 아까 그 트렁크 보니까 비행기 헬멧 같은 거 있던데 그거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실제 썼던 그 헬멧이거든요. 아, 그거 쓰고 그럼 비행기를 이렇게 정비하셨구나? 이렇게 너트, 볼트 너트 조이시고? 아니, 비행기를 바닥에, 조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진짜 조종했다고요? 네네. 몇 년간 하신 거예요? 군에서 10년 조금 넘게 했죠. 아, 그러면 그 드랍십 같은 거야? 아니면 드랍십은 아니고 레이스 같은 거. 예. 대박. 야, 그런 거 타다 이런 작은 이거 자동차 타면 뭐 감흥도 안 느껴지겠네요. 그런 거 속도 몇 킬로나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한 1000km 내외에서는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앞이 보여요? 그렇게 달리면? 보이죠. 네. 그럼 그걸 타고 어디 가세요? 네. 드라이브. 네. 아, 드라이브 가야지. 울릉도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오고 제주도 가가지고 뭐 하나 먹고 오고. 그 비행기 조종하셔가지고 에비에이터 사신 거구나. 그건 아니고요. 사보니까 이름이 에비에이터더라고요. 아, 사고 나니까요? 네. 이거 제일 궁금할 거야. 제트기의 연비는 어떻게 될까? 항공기마다 다른데 그 연료를 계산했을 때 정확한 측정치는 아니지만 한 8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1시간 정도에. 1시간에 800에서 1000만 원이요? 네네. 그 기체 수명도 줄어들고 정비하는데 돈도 들고 조종사도 이제 돈이 들고 하니까 그거 다 종합해보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있는 분들은 진짜 부자네요. 그렇죠. 근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 퍼포먼스 위주로 만들어진 항공기라서 그 민간 항공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연료 소모 같은 게 조금 많은 편입니다. 혹시 미사일도 쏴보셨어요? 네. 북으로? 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전투기 리뷰는 유튜브 사상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거 어떻게 연결 안 되나요? 일단 훈련을 받으셔야. 여러분 전투기 시승기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400마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떨리는가요? 오. 오, 차 엄청 빨라. 이게 무슨 패밀리카야? 이렇게 빠르. 와, 근데 진짜 빠르네요. 여러분 떨림 모드 미쳤습니다. 야, 이거 왜 떨림인 줄 알 것 같아. 지금 제가 떨려요. 운전해 보니까. 차는 흰색인데 그래픽은 올블랙이야. 내가 검은 차를 타고 있는 느낌.
딱 이렇게 주차를 하고, 여러분 이 차는 R에서 그냥 P 안 누르고 시동 꺼도 P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독일 차들 뺨따부를 때릴 미국 차 에비에이터를 타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타봤을 때 진정한 장점은 뭐였냐면 가성비. 요급에서 다른 우리 독삼사나 다른 차로 넘어가면 무조건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젤로 가야 되고 요 가격대를 맞추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차가 너무 잘 나가요. 야 400마력 이거 아까 뒤에 쌍마우로 봤죠. 이건 고성능 차이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차는 고성능 차가 많네요. 나가기도 잘 나오고 세 번째 옵션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옵션을 내가 넣고 빼고 할 게 없이요. 현재 우리가 느꼈을 때 이건 있어야 돼 하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스피커가 죽네요. 이게 28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아까 음악 잠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 세 가지와 마지막 3열까지 폈을 때 그 트렁크 크기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너무 이제 저속에서부터 RPM을 세게 써가지고 조용히 가고 싶어도 웅 이래버리는 거 이런 게 좀 있고요. 큰 차치고는 시야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거랑 시트가 짧아요. 되게 이게 외기가 엄청 많은데 도움이 안 돼. 시트가 짧아가지고 뭐 다리를 피든 뭘 하든 아까랑 앉은 게 똑같아요. 특히 2열 시트는 진짜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좋은데 앉은 사람이 편하진 않아요. 옵션이 많기는 하지만 크게 도움되는 건 한 50% 정도? 아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5만 명이 넘었을지 안 넘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넘었습니다로 할게. 어때? 일단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구독 좀 이거 눌러주십시오. 카푸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